3세대 항암제로 불린 면역 항암제 한계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국내 한 제약바이오 업체가 반응률이 30%에 그치는 면역 항암제 단점을 보완한 4세대 항암제 개발에 한창인데요.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는 방식입니다. 신약 개발 설명회 현장을 박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질랩이 15일 4세대 항암제 개발에 대한 현황과 비전 발표에 나섰습니다. 뉴질랩은 최근 대사 항암제 후보 물질을 기술 이전받아 신약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사 항암제는 암 특성의 신진 대사를 연구해 암을 사멸하는 방식으로 4세대 항암제로 불리며 새롭게 떠오른 치료제입니다. 해당 치료제는 암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차단하는데요. 암세포 에너지 생성 경로의 핵심 역할을 하는 물질을 억제합니다. 즉 암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에너지 대사를 억제해 정상 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만 굶겨 죽이게 됩니다. 이 대사 항암제는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도 세계적 학회와 워크숍 주요 논제로 자리 잡는 등 기대가 커지고 있는 분야인데요. 뉴질랩이 개발하는 항암제는 모든 암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대사의 특성을 바탕으로 적용되기에 여러 종류의 암을 타깃으로 할 수 있고 경구용, 연고 및 주사 등 다양한 제재로 약물 투여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CAT 기술은 거의 95% 이상의 모든 암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내성이라든가 독성이라든가 이런 기타 부작용이 없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분야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도 넘지 못한 영역인 탓에 국내 바이오 벤처들이 개발에 성공할 경우 K바이오가 수십조 원대 항암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질랩은 오늘 발표에서 쥐를 통한 전임상 연구에서 항암 효과를 증명한 바 있으며 4기 암 환자가 10년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등 효능을 입증한 결과를 전하며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백혈병에 한정된 그런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그 시가총액이 현재 한 3조에서 4조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내 또는 세계에서 이러한 비슷한 류의 그 항암제들이 개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 개발에 성공했을 때 선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어떤 경제적인 어떤 효과도 많이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뉴질랩은 신약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쯤 기술 이전과 함께 2021년 초 미국 임상부터 적극 시행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뉴질랩은 이로써 신약 개발 자회사 설립과 유망 파이프라인 확보, 임상관리 계약 체결 등 신규 사업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임상 및 기술 이전 등 본격 움직임에 나선 모습입니다. 17년간 연구 끝에 대사 항암 치료 기술 개발 신호탄을 쏜 뉴질랩이 세계 무대에서 승기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IFC 서울에서 진행된 뉴질랩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빡센 뉴스 박경현입니다.